SK 세 번째 투수 박희수입니다. 29경기 나와서 평균 자책점은 0.70. 3승 3세이브 18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. 7점 빠른 거 저번 호수와 박희수가 38과 3분의 2이닝 투지를 하면서 37점의 3자책점 엄청난 이동에 김재균 선수를 끌릴 수가 없는 거죠. 마운드는 박희수 선수입니다. 이번 이닝을 책임져 준다면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. 현재까지 32홀드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세 구종을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던질 수 있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무엇보다도 3루수 최적 잡아서 1루에 4호십니다. 3루파전을 잡아내고 있는 박희수. 예. SK는 끝까지 2위 싸움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예. 박희수의 등판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멈죠. 스윙! 스윙! 드디어 박희수가 홀드 부분 기록을 달성합니다. 한 세는 33홀드째를 기록하는군요. 2009년도 권호준의 기록을 갈아치웁니다. 최다 홀도 16 발수가 더불어서 10경기 연속으로 예.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한국 기록을 깨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.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